안녕 센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윤동규 씨 시선 방향 좋습니다. 아, 확인이 좋습니다. 윤동규 씨의 사진 촬영 고맙습니다. 손창민 씨,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이호원 씨, 마지막으로 조승우 씨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마음 잠깐만 오른쪽 좋습니다. 시선 방향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이호원 씨도 오른쪽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태민서 의녀, 조선시대 진취적 여성, 강진영 역할을 맡은 우리 이호원 씨가 오셨습니다. 시선 방향, 자, 시선 방향 가운데 가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천천히요. 네, 이호원 씨, 조선 씨 첫 드라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원 씨. 네, 안녕하세요. 강진영 역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네, 저 또한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랑 같이 예고 영상처럼 저렇게 멋진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동력을 뛰어넘는 아주 최고의 또 작품으로 많은 분들이 덕만공주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호원 씨가 생각하는 마이에서의 강진영 역할과 덕만공주를 어떻게 차별화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극을 딱 보자마자 덕만을 먼저 떠오르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마이에서의 캐릭터 차별화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시대가 다르니까요. 예, 무슨 이렇게 옷차림이나 그러한 것들도 확연히 다를 것이고 그리고 강진영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의 진취적이고 신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저희가 기존에 봤던 마냥 단아한 그런 양아치 교수가 아니라 굉장히 매력있고 통통 튀고 또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있게 다가왔었고 덕만이는 주변에 처한 이런 상황들이 극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첫인상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는 조승우 씨가 제 대학 선배, 바로 위학번 선배이기 때문에 대학교 때 학교에서 뵀었고 그때는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거나 말은 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뮤지컬 활동했을 때 몇 번 보러 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품에서는 처음 연기를 하는 거고 처음 이제 뭐 대화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렵고 무서운 선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시고 되게 재미있어서 백광년이랑도 굉장히 캐릭터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네, 호흡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 씨가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